그 부부의 세계라는 걸 보잖아. 부부의 세계라는 걸 보면은 남편의 목도리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이 나온 걸 보고 진짜 많은 망상을 하게 되고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,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저 여자가 내 남편 첩인 것 같고. 눈을 바라보면 행복한데 불안해, 너무 고민 상담이 있어요. 남자친구가 있는데 1년이 조금 넘게 만났어요. 근데 남자친구가 저 만날 때 잘못을 좀 하고 못 놀게 해서 놀고 싶어서 거짓말 치고 했어요. 그건 제가 잘못한 건데, 남친이 그것 때문에 여자인 친구도 연락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번호도 바꿨어요. 욕도 듣고 했었는데 정 때문인지 좋아서 참고 있었는데 자기는 친구들 다 만나고 그래요. 그래서인지 저도 쓸데없는 거예요. 혼내고 못하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? 둘다 잘못했는데? 내가 볼 때? 남자친구 모르게 몰래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, 넌네 남자친구한테 엄청난 상처를 준 거야. 거짓말을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일인데. 그 남자가 했던 행동이 극단적이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얘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,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줄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한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.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남자친구를 불안하게 한네 잘못이야. 남녀 관계에서 첫 번째로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크나큰 위치 선정을 하는 건줄 알아? 첫 번째 실수를 한 사람 갑과 을이 확실하게 정해져. 이건 잘못한 거 아는데 진짜 너무 못 놀게 해요. 자신이 술을 안 먹는다고 저를 못 먹게 하는 거는요? 하는데, 못 먹게 하는 건좀 그런데, 언니도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내 남자친구는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해.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하지만 매력적인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난그 사람을 포기하고 말 거라고. 다른 거는 안 맞는 거 맞춰나가라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데 술은 절대로 노력할 수 없는 것 같아. 근데 그 남자가 너를 너무 좋아하나 보다. 내가 너한테 예쁜 말을 못 해줘서 미안하긴 하다만, 애인한테 거짓말 치고 술을 먹으러 간다는 거는 내가 듣기에는 난 너랑 헤어질래라는 말로 들려. 언니가 듣기에는. 만약에 나였으면 너가 그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이랑 야밤에 술을 먹으러 나갔다? 난 그러면 헤어져. 난 헤어져. 그 남자가 너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면서 너를 막아두려고,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 같다라고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놀수 없도록 막아두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. 나는 신뢰가 한번 깨지면 그 정도의 사랑이 생기지가 않아. 한번 이런 사람인 걸 알았잖아. 이런 마인드를 알게 된 거야.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몰래 술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이 일은 없던 일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왔던 거잖아.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.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생각은 평생을 살면서 진짜 잘안 바뀌는 것들이야. 근데 그런 걸 내가 봤어.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딱 보이잖아. 이 사람과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미래가 보이잖아. 그래서 굳이 그 사람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야, 나는. 근데 너랑 계속 만나고 있어. 그러면 진짜 나는 그 남자가 대단한 거라 생각해, 난. 저도 진짜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다 모든 걸다 끊었는데, 지는 왜 친구 만나고 그래요? 지는 잘못 안 했다고 만나도 되는 거예요? 라고 하는데, 솔직히 말해서 딱 봐봐. 그 남자의 그 판단은 잘못됐어. 못 놀게 하고 자기는 놀고 그런 행동은 잘못됐어. 그치만 네 친구들이 더 노는 걸 좋아해? 아니면 그 남자의 남자 친구들이 노는 걸 좋아해? 이건 솔직히 말해봐. 모든 걸 맹세하고 너가 솔직히 말해봐. 아, 제 친구들이죠. 봐봐, 네 친구들이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, 그걸 아니까 남자가 막은 거고. 너 솔직히 말해서 네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논다고 해도 아무 일 없을 거너 알고 있잖아. 걔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날 행동을 할 사람이야? 네 남자친구가? 솔직히 말해봐. 네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친구들이 맨날 그렇게 같이 몰려다니고 놀아도 뭔 일이 생길 것 같아?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맨날 술을 막 먹고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? 안 생길 것 같지? 너가 생각해도.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기는 놀아도 되는데 너는 못 놀게 하는 거야. 넌 친구들이랑 놀때 그렇게 안 노니까. 근데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. 노는 게 너무 틀리잖아. 너는 남자친구한테 믿음을 잃었잖아. 믿음을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. 근데 네가 헤어지고 나서 그 남자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돼서 느낄걸? 그 친구는 그렇게 놀아. 여자랑 놀고. 근데 남자친구가 안 해서 그렇죠. 남자친구가 안 하잖아. 남친구가. 지 친구들은 그렇게 노는 남친구 안 하잖아. 네 남친구는 너도 분위기에 이끌려서 놀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본데?
너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소통을 해.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뭔가 믿음을 심어줘야 하잖아. 너가 잘못했으니까 믿음을 심어주고 나서도 너가 친구들 못 만나게 하진 않을 거야.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내 남자친구 친구들이 너무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고 여자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를 속이고 몰래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갔다? 답이 없다고 봐. 솔직하게 언니가 생각할 때는 꼭 바람이 나서야 잘못이 크다 이게 아니야.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을 속이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는 것 자체도 진짜 바람만큼이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. 그래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사실 네 편은 내가 쓸 수가 없어. 미안해. Sorry. 그럼 처음부터 친구들이랑 만나는 걸 허락 안 해주면서 만났을까요? 거짓말을 하는 실수를 하잖아.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앞으로 니만 봐도 상상인가고 니만 봐도 망상인가 그 부부의 세계라는 걸 보잖아. 부부의 세계라는 걸 보면은 남편의 목도리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이 나온 걸 보고 진짜 많은 망상을 하게 되고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저 여자가 내 남편 첩인 것 같고 얘만 봐도 남편 첩인 것 같고 얘만 봐도 남편 첩인 것 같아. 이렇게 망상을 하는 그 순간을 준 거잖아.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망상의 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, 그런 요소들을 너가 준 거면 넌 진짜 정말 레알 최악의 여자야. 솔직하게 말해서 미안해. 기쁘 줄게. 미안. 남자친구가 근데 집착이 너무 심한 것도 있네. 아니 여러분 집착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. 구라를 치고 술을 먹으러 갔대요 여러분. 집착이 안 생길 수가 없는 행동이잖아 이건. 그 사람이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데 애인이 진짜로 자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았어. 그래서 남자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대. 그럴 수밖에 없어.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. 그 원인 제공, 상상을 하게끔, 망상을 하게끔 여자분이 만든 거잖아. 근데 그걸 집착이라고 말하지 마. 너의 입에서 절대 집착이라고 말하면 안 돼. 18개 구라치고 술만 먹은 게 다행이다. 술 안 먹고 다른 거 할지 어떻게 알아. 구라치는 거 자체가 신뢰를 깨는 거다. 그래. 술만 먹었는지 술만 안 먹은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간 것 같아. 제가 너무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서 미안한데 이 얘기를 들은 우리도 이만큼이나 상상을 해. 근데 남자친구라면 얼마나 크게 상상하겠냐고. 진짜 이건 너무 크나큰 상처를 준 거야. 이게 사귈 때는 아니고 그냥 연락할 때거든요. 나가서 술을 마신 건 아니고 그냥 구라를 친 거예요. 네가 아까 술 먹었다며. 구라치고 술 먹으러 나갔다며. 촤하하야. 갑자기 봐봐 시청자분들이 다 노하셨잖아. 너가 자꾸 말을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시청자분들. 봐봐 지금 다 노했잖아.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. 그냥 너가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다라는 뭔가 믿음을 심어주도록 해. 만약에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뭔가 가둬두려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모든 게 짜증이 난다 그래서 헤어지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모든 건 그냥 핑계야. 네 마음이 변한 거야. 그래서 그냥 말해. 내 마음이 변해서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해. 차라리 되게 말도 안 되는 또 한 번에 더 상처를 주면서 아니 나는 너가 이렇게 가둬두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. 우리 그만하자. 개소리.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몇 년이 지나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다시 와. 그 남자는 진짜 좋은 남자였을 것 같아. 언니 생각엔. 언니 감에. 네가 나중에 많은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다시 그 사람이 그리워질 것 같아. 한참 뒤에. 연애가 미숙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난다? 근데 그 당시엔 몰라. 한참 지나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만나보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구나. 내가 연애하기 초반에 만나서 내가 그 좋은 사람을 놓쳤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. 좋은 사람은 초반에 만나면 안 돼. 연애 초에 만나면 안 돼.